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29일은 전국이 흐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새벽, 남부지방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음력 7월 8일로 소조기에 들어서겠습니다. 향후 3, 4일간은 조차가 작고 유속이 약해집니다. 그럼 자세한 조석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군산입니다. 고조시각 07시 42분, 저조시각은 14시 10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여수의 저조는 07시 10분, 130cm, 고조는 13시 59분, 238cm가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남해중부해역과 경남연안은 당분간 고수온이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장에서는 관리 요령에 따라 양식 생물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경우 소조기에 들면서 고조와 저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일 최대 조차는 속초와 독도, 울산 20cm 내외가 됩니다. 제주 해역의 추자도는 저조 시각인 10시 18분과 고조 시각인 17시 32분 사이에 119cm까지 조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서제주와 북제주를 중심으로는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양식장 사육관리와 수온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정보 살펴봅니다. 서해권 맹골수도의 썰물대 조류는 10시 11분에 3.6노트로 가장 빠르고요. 밀물대 조류는 16시경에 1.8노트로 가장 빠르겠습니다. 남동해권 여수 해만입니다. 물살이 약한 전류 시각은 07시 44분과 13시 53분이고 조류가 가장 빠른 최강 유속은 10시 4분과 17시 39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서귀포는 07시 36분에 동쪽 방향 0.3노트로 최강 낙조류가 흐르다가 11시 22분에 전류하겠고요. 14시 50분에는 서남서 방향으로 최강 창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